네, 7시 27분입니다. 아, 제 기억이 맞다면 2024년 제22차 북한산 탐방. 에, 벌써 이제 포금정사지까지 올라왔고요. 네, 많이 쉬었으니까 또 이제 올라가야죠 또. 어쨌든 비봉능선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가야죠. 에, 비봉능선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저도 지금 능선 이름이 막 긴가민가한데 응봉능선인가? 예, 진관사 쪽으로 내려가 볼까 지금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. 청수동 안문까지는 이제 가지 않고 진관사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는 비봉 우회하는 그 비봉능선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건다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. 예, 삼호바위까지 가기를 하는데 이제 비봉능선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예, 일종의 이제 루틴 비슷한 개념으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산할 때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촬영을 하려고 하고요. 3호바위까지는 그냥 정말로 딱딱 포인트만 기록용이죠, 기록용. 예, 기록용에 가까운 정도의 의미만 담아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. 확실히 이제 많이 시원해졌고요. 지금도 굉장히 상쾌합니다. 상쾌합니다. 지금도 선선함이 좀 느껴지고요. 걸을 때는 아직은 좀 땀이 나는데 이제 확실히 여름은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가 보다.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. 이제 오늘 지나고 또한주 지나면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. 추석 연휴. 그 나이 들어가지고는 뭐 그저 명절이 별로 즐겁지가 않죠. 의무만 있고 뭐 누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특히 이제 저같이 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라고 뭐 기분 좋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뭐다 때려치고 뭐 무슨 뭐저 명절 기간 동안에 그냥 뭐딱 빼가지고 완전히 뭐 해외여행을 간다 뭐 이런 정도면 될까 뭐 그러면 좀 즐거울까 모르겠는데 지금 뭐 개인적으로 그럴 형편도 못 되고 그리고 또뭐 우리나라 요즘 뭐 가정 남녀 시댁 친정 문제는 좀 적죠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시댁 뭐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에게 명절이란 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런 식의 서로들 스트레스 받는 명절이 왜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명절이라면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좀 릴렉스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는데 명절이라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.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시대가 바뀌어도 모양이니 왜 그럴까요?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? 이제 가족 관계도 많이 변하고 사람들 생각도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글쎄요. 그 얼마 전에 이제 그뭐 어디 이렇게 막 글을 올리고 서로 뭐 이렇게 뭐 의견 교환하고 하는 그런 거 보니까 그냥 여성들 기혼 여성들이 그냥 시댁 식구들이 보기 싫다. 글쎄요. 그러니까 이제 전 붙이는 게 싫다라는데 제 기준으로 보면 요즘 뭐전 집에서 붙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고 붙여도 그냥 반찬 겸해서 조금 붙이는 거지 뭐 무슨 그게 뭐 옛날식으로 뭐그 전날이나 뭐 일찍 가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노동하고 이런 정도의 전 붙이는 일이 있으면 예외적인 거죠, 요즘은.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게 이제 그막 노동 정도가 되려면 사 먹어야 됩니다. 그걸 왜 집에서 합니까? 집에서는 이렇게 반찬용으로 조금 하는 거지. 근데 이제 전 자체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기 싫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다. 뭐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. 그왜 그러냐 이거죠. 왜 그래야만 하고 그럴 거면 뭐하게 만나요? 뭐하게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고 매우 잘못되었다.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명절이라는 것을 뭐 그냥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냥 정기적인 연휴 기간 정도로 해서 그냥 업무 쉬고 릴렉스 한다. 그리고 이제 그걸 핑계로 뭐 보너스 주고
또뭐 주변에 좀 챙겨줄 사람이 있으면 좀 챙겨준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만 둬야지 이걸 뭐 옛날식으로 뭐 무슨 뭐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아예 그만두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이거 뭐 갑자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. 아 추석이 지금 이제 다음 주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한 거구나. 그냥 뭐 저 똑같은 화면 계속 담기가 뭐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 소리 저 소리 아무 말 하는 건데요.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. 뭐 그렇게만. 괜히 쓸데없는 소리 했네. 예, 그만하고 이제 올라가겠습니다. 비공동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공 우회하고 그 다음에 사모바위까지 승가사 내려가는 길 거쳐서 일단 사모바위 앞까지 가서 거기서 잠깐 또 숨 돌린다가 이제 하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